오늘은 그린에 올라오면 이제 무슨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부 이제 홀만 찾아다녀.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보면 다 여기다 놓고 무슨 뭐 본인들이 평소에 스트로크를 얼마나 연습했다고 옆 오른쪽으로 가고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탁 들어가면 막 이러고 막 그래. 근데 그게 필드 나가면 안 돼, 또. 왜안 돼? 평소에 똑바로 밀어보는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린에 올라오면 일단 그날의 스피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다 느리다라는 느낌 정도 일단 갖고, 먼저 내가 이 스트로크로 공을 제대로 맞힐 수 있는 아니 아무리 거리 잘 되면 뭐할 거야? 똑바로 맞추질 못하는데. 그래서 한 50cm부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손으로 이런 식으로 손장난을 해. 50cm 공을 맞춰요, 50cm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퍼팅만큼 민감한 스트로크가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요 1, 2cm, 아니 1, 2cm가 뭐야? 1, 2mm 차이로 엄청난 그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고, 백스윙은 손으로 좀 뺀다는 느낌이어도 좋으니까 다운스윙 할 때는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그냥 떨궈라. 떨궈라. 근데 떨굴 때 그립을 좀 연하게 잡으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잡은 상태에서 떨구는 상태로 갈수 있게. 내가 그러면 이제 그날 뭐 그립을 돌려잡은 공이 왼쪽으로 땡겨지고 이렇게 밑으로 잡은 공이 우측으로 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립을 정말 편하게 잡았다, 그리고 에임 정확하게 했다, 이 상태에서 들고 떨궜을 때 공이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여기서 공 맞췄다, 나공잘 맞췄는데요. 근데 이 정도 거리에서 공이 맞고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고 공이 맞고 왼쪽으로 튀어나가면 아직도 정확하게 치는 게 아니죠. 왜냐면 1m밖에 안된 데서 오른쪽 맞게 했지만 오른쪽으로 비껴난다는 건 2m는 더 비껴날 거고. 항상 1m에서 여러분들의 떨궈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제가 긴 퍼팅을 하면 대체로 오른쪽으로 미스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맞췄을 때 맞췄다고 좋아하지 말고 공이 똑바로 튀어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좀 괜찮아요. 또 놓고 계속 공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떨궜더니 어떻게 가냐. 그렇지, 요 정도도 괜찮아. 그래서 그날의 영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리를 재고 뭐 이렇게 뒤에도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재는 거, 이제 브레이크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 둘셋네이 베어스베스는 오늘 4812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보니까 스트레이트 어필인데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네 걸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cm 퍼팅이에요, 제 공식에서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전 라인 보통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놓고 쭉 떨어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오른쪽 끝을 지금 보고 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이건 한 6걸음쯤 되잖아요. 그럼 6걸음쯤 되면, 아까 오른쪽이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이었으니까 이쪽은 스트레이트일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평점을. 해서 놓고 15cm 정도죠. 왜냐면 4걸음당 10cm로 하기로 했으니까, 빠른 그린에선. 이렇게 하고 내가 치면 절대로 안 돼. 라인 맞추고 떨어뜨려서, 뚝 떨어뜨려서 어깨를 밑으로 가는 거예요. 크, 이게 약간 왼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공치기예요, 공치기. 그냥 느낌적으로. 근데 여기서 공치라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잘 맞지. 근데 지들이 뭐 나가서 이걸 할수 있나, 밖에 나가서 맨날 여기서 이렇게 막 대충 하면서 놓고 막. 그게 아니라 항상 하더라도, 스트로크 하나를 하더라도 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저는 들었으면 떨궈로 가라고 그럽니다. 가장 정직하거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요즘은 스트로크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떨궈가 스트로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지 그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사방 돌아다니면서, 지금이야 뭐 직선이지만 측면이면 약간 이 오른쪽 경사가 있을 거고 왼쪽 경사가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퍼팅을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맙시다. 공치기. 라스베가스 베어스 베스트. 아, 하늘 이쁘다 진짜.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